싱글 골프로 들어가려면 정말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됩니다. 사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땅에 있을 때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볼이 땅에 있을 때 스윙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기울기예요. 저번 영상에 티에 있을 때는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와 있는 셋업이 좋다. 그런데 지금은 왼쪽 어깨를 올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. 왼쪽 어깨를 내가 드라이버 셋업처럼 혹은 티 위에 있을 때 셋업처럼 올려놓고 셋업을 취하면 완만하게 빠지면서 공을 쳤을 때 탑핑, 들려맞는 샷이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 어깨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면 돼요. 페이스도 같이 사선 아래를 보게 만들어서 딱 잡아주세요. 왼쪽 어깨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편하게 둔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여기서 왼팔을 쭉 늘려줘도 좋아요. 스트레칭 해주고 다시 제자리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. 왼쪽 어깨를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느낌이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을 땐 좀 완만하고 조금은 정면을 보는 느낌인데, 두 번째는 왼쪽 어깨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니까 왼쪽 어깨가 약간 지면을 보면서 클럽 헤드가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네?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. 완만하게 빠지면서 공을 쳤을 때 탑핑, 들려맞는 샷이 많이 나올 거예요. 땅에 있을 때 셋업, 왼쪽을 편하게 준다. 백스윙, 왼쪽 어깨가 지면을 보는 느낌으로. 자, 이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잘 보세요. 계속 낮게 빠지는 거예요. 갑자기 높게 빠지면 안 됩니다. 낮게 빠지듯이 들어와야 돼요. 기울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. 계속 지면을 보면서 백스윙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양손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죠? 명치 혹은 명치보다 살짝 앞쪽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상태여야만 내가 내려올 때 클럽 헤드를 다운 블로우로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.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를 올려놓고 백스윙을 하면 왼쪽 어깨 편하게 두고 지면을 보고 그대로 친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던지려고 하지 마라. 드라이버는 제가 뭐 던져야 된다, 뒤에서 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, 아이언, 특히 땅에 있을 때 공을 칠 때는 던지려고 하면 안 돼요. 클럽 헤드를 내가 몸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느낌이 많아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던져지는 느낌이 임팩트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. 임팩트 이후에요. 임팩트 이전에 던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런데 이제 저라도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러면 롱 아이언은? 티 위에 아이언을 두고 치면 그것도 드라이버처럼 쳐야 되냐? 아니면 지금처럼 쳐야 되냐? 자, 지금 두 가지의 티를 놨는데, 자, 첫 번째 티는 좀 높은 티고요. 두 번째 티는 좀 낮은 티입니다. 자, 만약에 거리를 조금 휘두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티 높이를 이렇게 좀 높게 설정을 합니다. 왼쪽 어깨를 살짝 올려주면서 셋업을 만들어 주셔야 완만한 곡선의 궤도를 그리면서 안쪽에서 클럽 헤드를 던질 수가 있어요.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파3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티 높이를 높게 꽂지 말고 살짝만 띄워놓고 올리지 말고 편하게 두고 왼쪽 어깨, 세 번째 던지려고 그러지 마라. 몸으로 가져가라.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일체감 있는 스윙으로 이 공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. 싱글 골프로 들어가려면 정말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됩니다. 각 상황에 맞는 스윙 패턴이 나오면서 큰 실수들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얼만큼 셋업에서의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스윙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로도 갈 수 있는 거죠.
키 위에 있을 때 셋업과 스윙 패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연습한다면 여러분들 시간도 잘 쓰면서 실력 향상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.